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핸드폰이라는 말이 어색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기능들을 보면 확실히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화 성능은 기본이라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전화 외에 다른 기능들이 더 중요하죠. 오늘은 색다른 시작 에지벨벳의 상세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에지벨벳의 방진 방수 등급은 IP68입니다. 방진 방수 등급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지는 완벽하게 방어가 되고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먼지와 물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일명 밀스펙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스탠다드를 통과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까다로운 14개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엄청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50m 다리에서 떨어뜨리고도 핸드폰이 완전 멀쩡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죠. 가장 먼저 살펴볼 기능은 바로 카메라 기능입니다. 촬영과 편집이 쉬운 이지 크리에이션 카메라라는 이름답게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타임랩스 기능은 최근 나오는 핸드폰에는 다 있지 않나요? 타임랩스 기능이 없는 핸드폰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그렇지만 LG벨벳의 타임랩스 컨트롤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최대 60배 속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촬영 중에 배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오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촬영 중에 핸드폰을 터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토 기능을 사용하면 장면에 따라 촬영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굳이 속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SMR 레코딩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ASMR 영상을 촬영하려면 마이크가 따로 필요한데요. 에지벨벳이 있다면 추가 마이크 없이도 간단한 ASMR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ASMR 레코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마이크 감도가 높아지면서 ASMR의 생생한 소리를 잡아줍니다. 그렇지만 소음이 많은 야외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바람 소리나 주변의 소음이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촬영할 때 노이즈를 줄일 수도 있나요?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주변 소음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아서 촬영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음량 밸런스 조절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주변 소음은 줄어들고 목소리는 또렷하게 녹음이 되죠. 야외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촬영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벨벳은 OIS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손떨방은 안 되는 건가요? 저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손떨림 방지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LG벨벳은 EI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스테디캠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영상을 크롭하는 방식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데요. 실제 촬영을 해보면 상당히 준수하게 흔들림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스테디캠 기능을 사용하면 고화질 영상 촬영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흔들림 보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스테디캠보다는 흔들림이 조금 더 있죠. 영상을 모두 촬영했다면 이제 편집만 남았네요. 편집을 하려면 편집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편집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영상 편집이 쉽지 않은데요. LG벨벳은 퀵비디오 편집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나 테마별로 또는 하이라이트만을 뽑아서 멋진 편집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의 재미를 더해주는 3D AR 스티커 기능도 있는데요. 3D 메쉬 기술로 얼굴의 굴곡을 인식해서 일명 착붙이라고 하죠. 마스크처럼 입체감이 살아있는 리얼한 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징그러울 정도로 정말 리얼합니다. 카메라 기능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없네요.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또렷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나이트뷰 기능,
설정을 직접 조정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전문가 사진 기능, 그리고 슬로우 모션, 파노라마, 유튜브 라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엘지벨벳은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4K 영상 촬영까지 가능하지만 전문가용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취미 영상이나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할 때 이지 크리에이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LG 벨벳의 디스플레이는 그냥 봐도 화면 비율이 다르다는 게확 느껴지는데요. 6.8인치의 대화면과 20.5대 9 화면비의 OLED 시네마뷰로 현장감이 살아있는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도 빠지지 않는데요. 1700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AI 기반의 인공지능 사운드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음향 효과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굳이 장르에 맞춰서 음향 모드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나만의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엘지벨벳도 물론 듀얼 스크린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험단에게 듀얼 스크린을 제공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사용해 보지도 않고 설명을 하려니 이게 쉽지가 않네요. 듀얼 스크린은 LG 벨벳과 동일한 사이즈로 일체감이 더해졌고요. 야외 시인성, 그러니까 야외에서 화면이 보이는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스타일러스 펜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느낌의 최적의 필기감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손글씨를 디지털로 자동 변환해주고 수식과 도형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내부 필기 앱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LG 벨벳의 사용성을 확장해주는 LG 듀얼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은 LG 스마트 월드에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LG 벨벳은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6.8인치의 넓은 OLED 시네마뷰로 영상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고요. AI 분석으로 영상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크리에이션 카메라 기능으로 다양한 영상 촬영과 초간편한 편집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LG 벨벳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